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왜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냐? 재미도.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놀고 있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 연구진이 개미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뜻밖에도 적당히 노는 개미도 있어야 집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마리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함께 모여 사는 사회성 곤충인 개미. 개미들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합니다. 어린 유기미들은 대부분 사냥을 다니고 나이 먹은 그 유기미들이 대부분 애벌레를 돌보는 꼬이 유기미로 맞는 거죠.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들 사이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이 발견됩니다. 노는 개미들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인데 최근 이 개미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대 연구팀은 개미 1200마리에 색을 입혀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던 개미들이 지쳐 쉬기 시작하자 놀던 개미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개미가 쉬지 않고 일할 경우에는 모두 지쳐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증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노는 개미가 네, 그래서 이제 Do not do your best. 최소는 잊어버려. 항상 잘 그러려면 잘 놀아야 돼. 어떻게 노냐? 저는 그래서 방과 후에 산을 가는 걸 택한 거예요. 오후에는 이게 지금 구두처럼 보이죠? 등산화야. 요즘 이런 신발이 매니아들이 나오고 걷기 매니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랑들 이런 거 사주세요. 밑창 산에 올라가면 바위에도 미끄러지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